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와, 요즘 아주 들판에 아주 야생풀들이 너무 많아서 장아찌를 계속해서 담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짜지 않고 괜찮은 장아찌를 담그는데, 지금 밖에 나가면 돌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. 이 돌콩이, 돌콩잎은 요만해요. 요런 돌콩잎을 여러분 데쳐서 쌈싸 드셔도 되지만 요거를 장아찌로 담가 놓고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요 돌콩은 폐암에도 좋아요. 폐에도 좋고, 여러분 당뇨에도 좋다는 거 알아요? 당뇨에도 좋고, 그 다음에 고지혈증, 동맥경화 이런 데 다 좋고요. 그리고 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뼈꼬리 근육과 이런 데가 쑤시고 그럴 때도 굉장히 이 좋으니까 장아찌로 담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걸 할 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요 돌콩을 뜯을 때 돌깻잎이 있어가지고 돌깻잎까지 같이 갖고 왔어요. 돌깻잎도 같이 해서 담그시면 돼요, 여러분. 그냥 이거는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는 이거는 작두콩 아시죠? 작두콩을 넣고 간장하고 그 다음에 매실 엑기스가 20년이 넘게 담아놓은 거, 미리 담아놨던 걸로 쓰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데, 옛날에는 제가 요것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새는 주성간장을 계속 여러분에게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. 이 조선간장은 이거는 지금 30년 된 거예요, 시간장. 그래서 지금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이 시간장을 어디 어떻게 쓰면 될까요?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시간장은 약간만 이렇게 보세요. 여기 색깔이 나죠? 이렇게 검은색이 약간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거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. 많이 부릴 필요가 없고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방 이게 잦아들기 때문에, 예, 요 보세요. 이렇게 되죠? 그러니까 많이 부리실 필요 없어요.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, 특히 돌깻잎에는 일반 들깨보다도 야생 돌깨는 더 이게 오메가3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고지혈증, 동맥경화, 폐질환, 뭐 유방암 예방 이런 데 다 좋다고 하니까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이 돌콩을 이용해서, 지금 천지잖아요. 밖에 나가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이렇게 자작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너무 좋은 돌콩 장아찌가 돼요. 간장 장아찌가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깻잎하고 함께 담그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를, 요 간장과 요거 시간장 30년 된 걸 활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 안전